야구계에선 다음 시즌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적응 훈련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선수들뿐 아니라 심판들까지 휴가를 반납하며 훈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인지 강재묵 기자가 훈련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마운드 위 투수의 투구가 지연되자 심판의 콜사인이 떨어집니다. 일정 시간 안에 준비를 마치지 못한 타자에게도 어김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됩니다. 다음 시즌 새로 도입되는 피치클락 훈련을 위해 프로야구 심판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치클락은 주자가 없을 때 15초, 주자가 있을 때는 20초 안에 투수의 피칭이 이뤄져야 하는 규정으로 경기 전체에 속도감을 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평균 시간이 3시간 16분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좁혀져서 20분 정도 줄여진다고 치면 선수들한테도 엄청난 이게 회복? ABS, 이른바 로봇 심판이라 불리는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도 한창입니다. 심판이 아닌 기계가 공의 위치값을 계산해 스트라이크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경기 중 판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나 좌우로 움직임이 큰 변화구 판정이 애매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변화구 떨어지는 공 같은 경우에 바운드 되는 공도 스트라이크가 올린 경우가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야구가 다음 시즌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